가을 단비치고는 폭우 소식에 포천으로 달려갔습니다. 캠핑장 중간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 이색적인 공간입니다. 낙엽 다 쓰겠는데? 물이 너무 좋은데? 떨어진 낙엽으로 흐름이 멈췄던 계곡물이 아쉬웠는데 낙엽을 쓸어 물길을 열어주니 한겨울에 시원한 계곡 소리가 들립니다. 길을 뚫어줘야겠구나. 캠핑 가서 웬 노동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낙엽이 쓸려 내려가는 물길을 보면 묘한 성취감마저 듭니다. 시작하고 보니 일이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. 저번 캠핑은 펠릿, 오늘은 계곡 낙엽 치우기, 노동의 연속. 그 노동을 즐기고 있는 나란 사람. 계곡 바로 옆이 텐트라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겠네요. 이곳은 포천 큰마당 캠핑장입니다. 급전해지고 있어. 발 빠지지 않게 조심해. 그래. 자, 좀 높은 거라. 중간 부분에는 당염의 화력을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라면 한 개를 끓여봤습니다. 시간 나는 대로 TF 관리 방법에 대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TF는 무동력펜으로 난로 위에 올려놓는 서큘레이터랍니다.
되게 좋은 것 같은데. 좋네. 이거 탕 나오니까 살살 부어야지. 가성으로 좀 빼면 되겠다. 이거 써버릴까? 조금만 하고. 기름은 많이 안 나오네, 이 고기는. 이거 숙성이야. 삼겹살 치고는. 뼈가 여기 있었네. 이렇게 해야지 따뜻하게 먹고. 손잡이 녹는 거 아니야? 안 녹게 해야지. 야, 이거. 이거 잘못하면 녹겠는데? 라면은 최고 화력이지. 그렇죠. 근데 냄비가 손잡이가 탈 것 같아. 그렇게 뭐. 야, 이, 뚜껑도 덮어야 될 것 같아. 물 금방 끓겠는데? 끓어. 야, 역시 강염. 냄비가. 이거 원래 라면 딱 하나 끓여 먹었지. 라면 하나가 안 들어가는데? 스냅면. 야. 야. 불이 너무 센 거야? 이렇게 끓여 먹어. 응? 넘치진 않아? 야. 줄여야겠다, 안 되겠다. 야. 오야. 이게 다 익어졌어. 젓가락을 빼줄게, 잠깐만. 여기 저어야지.
이렇게 근데 샘플해야 하지 마시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런데 넘칠라 그러잖아. 불을 세게 해. 넘치니까 샘플해 해줘. 한번 버러 끓이면 다 익었어. 지금 거의 다 익었어. 내가 이거 오야 이 불이 너무 센 거야. 야 장갑 좋네. 이 캡틴 글러브지. 이번에 영상 보니까 미니멈 너무 잘 보이는데. 아 장갑이 좋더라고. 라면 다 익었어 이제 뭐 그만 그만 끓여도 돼. 당연히 면발이 좋아. 맛있지. 그럼. 아니, 잘라져 있어. 응? 이미 잘라져 안 먹고 고기 You're working so hard.